너무 더워가지고 도시락 쌌습니다. 내려가요. 더워서 위에서 밥못 먹겠어요. 계곡 가가지고 발 담그고 밥 먹을랍니다. 너무 더워서요. 도저히 안에서 밥못 먹겠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발 담그고. 오늘의 식사는요, 화강게 각종 야채. 지금 막 끓어왔어요. 하고,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먹을까? 오미자하고 그 보리장 섞은 소스부터 한잔 마실게요. 담가놓고 더덕이라든지 온갖 나물 만드는 거에다가 그 밥하고 해서 그뭐 비빔밥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왜 들어간 거 아몬드예요, 아몬드. 이 나물이 한 여섯 가지 들어간 거야. 여섯 가지. 신나물부터 해가지고. 이 나물들이 숙부쟁이부터 해가지고요. 또 뭐, 드릅도 들어갔고요. 막 온갖 나물들이 다 들어갔어. 이거는 뽕이파리 부드러운 거 그거 졸인 거야? 명아주 명아주하고 옆에 뭐 부추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넣어서 살짝 데쳐가지고 향이 너무 좋아. 향이 너무 좋아. 향이 여자 그거인데, 아이고, 맵더라고요. 너무 매워요. 그리고 나물밥 하나 넣고. 쟤들 뭐, 이거는 쓴박이요. 한 번 더 헹궈야 돼. 일단 벌레가 있어. 순박에다 싸먹으려고. 이거는 무 말랭이 넣어가지고 싸서 사람들이 스님이 법문만 하시고 응? 그만 하는 거 보이지. 뭘 먹방을 하고 그러시냐고. 저는 저를 실험 대상으로 놓은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자연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뜯어 먹고 살면 내 몸 상태가, 응? 이게 표본이잖아요. 몸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병원 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먹는 약식. 굴국을 안 먹고, 꿀떼기만 먹고서 무슨, 응?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는 잘 안 드시니까, 살아서 이렇게도 먹는다는 보여주는 것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좀 단백질이 부족하다 싶으면 아몬드 같은 걸 견과류를 좀 먹습니다. 이거 방풍이요, 방풍. 방풍도 들어갔어.
방풍은 옛날부터 막을 방자야 바람 풍자라. 바람을 막는다. 바람 맞는다 그러죠. 옛날 풍 맞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풍기를 예방한다. 그래서 방풍나무를. 들어왔어요. 다. 지금 갔어요. 원래 먹은 거. 응? 원래 먹은 거 보죠. 아침에는 아주 간소하게 사람 먹고요. 운전하고 나서 지금 쌈밥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채 쌈밥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버려진 양파를 내가 그냥 놔뒀더니 그래서 이렇게 잎이 났어. 이렇게 하나 넣고 송이파리 간장에다가 이쪽만 넣고 절인 거 맛 좋아요. 사람들은 왜 쌈에다가 꼭 고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쌈에 싱싱한 채소하고 나물하고 전가루 하나만 딱 들어가면 아주 최상해. 아이고 좋다. 아이고 국내기 따로 있나. 응? 국 따시고 배부르면 국나기지. 응? 아 죽고나면 참 자기가 왔었을 때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아유 좀 낫다니 좀. 아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은 사람이 순수한 그런 자연의 맛을 보려면 사실 숟가락도 사실은 안 써야 돼. 손으로. 응? 한번 해볼까요? 어? 손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봐. 응. 숟가락이 별로 이제
완전 그릴 때, 먹기 쉽지 않을 때. 이게 진짜 인간의, 진짜 자연의 본능의 본능. 응? 이렇게 본성을 놓치면 안 된다고. 인간의 본성자리를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랭이하고 된장 조금 넣고 이렇게 남벌레를 많이 듬뿍 먹고 나면 무조건 입에서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장기가 필요를 느껴. 좀 소화시키려고. 그래서 좀 써야 돼요. 몇년 남에 보여주는 거는 멋스럽게 막 하고 싶은데 실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겉으로 보여주는 거는 완벽하려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순 갈 때 뭐 가지고 가냐, 하나, 하나 좀 봐요. 이 본성자리 요놈 하나 말고 갖고 갈 때 하나도 없어요. 아유, 배불러. 언제 못 먹겠다. 좀 땡겨 먹는 거야, 땡겨서. 몸에서. 제가 출발실 자격문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격문에 첫 번째 구절, 이걸 경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연인의식을 절막수용이다, 이 말이 있어. 뭐냐, 부드러운 옷과 연인의식, 맛있는 음식을 절막 한절 수용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요즘 뭐 몇천만 원짜리 몇 억씩 하는 오피버 코트 같은 거, 진동 오피 같은 게, 강아지 개가 뭐 진도 개가 10몇 마리인가 뭐 몇 마리를 죽여야만 그걸로서 할 수 있고, 모피라는 것들이 짐승의 가죽 아닙니까? 가방 같은 거 몇천만 원 몇 억 하는 거, 그 다 가죽이잖아요. 동물의 가죽.
그거를 아니 한두 개는 내가 가진 거는 뭐 그렇다고 내 쳐. 한두 개 정도는 어디 몇 수십 개씩 막 갖고 있으면서 자랑질하는데 야 그거는 진짜 아니다. 대가리가 썩은 거야. 대가리 썩은 거야 그거는. 응? 남의 시체 껍질 가지고서 예쁘게 거기다가 뭐 색깔 염색 입히고 장식 달고 들한테 손이 홀딱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부의 상징처럼 그 미친 짓거리지 한마디로 말한 그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걸 왜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응? 부두도 무슨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구두들 막 응? 나름이 줄 세워놓고 그럼 말을 했다는 건 뭐야? 나중에 다 죽어가지고 말이야 죽음에 가고 사다 그 뭐야 응? 업종대에다가 검사 심사하면 하면은 진짜 낯뜨거워서 자기 자신이 쳐다도 못 본다니까. 말 가죽이니 무슨 소 가죽이니 무슨 가죽이니 하면서 가죽도 그냥 그거 가지고서 옷을 만들어 가방을 하고 옷을 신발을 만들어 신고 이러면서 그거를 막 자랑을 하고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워. 아이고 머리에다 뭐나 집어넣고서 응? 오로지 돈만 벌 돈만 생기며 터치할 생각을 하니까 오죽하면 야운 스님이 첫 번째 기절로 연임이식을 절막 수행이 되겠어요? 아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밥, 맛있는 음식을 한절이 수용하지 말라고. 세상에 풀떼기 뜯어먹고서 푸성기 뜯어먹고서 맛있단 말 하긴 해요. 스님들이나 치질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일반인들 통상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것들은 남의 살들이라 응? 남의 죽은 걸로 지지고 볶고 요리하고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말이야 응? 거위에다가 강제로 막 응? 음식을 옥수수를 호수로 집어넣어가지고 간이 그냥 퉁퉁 부은 그 간을 사람이 그 미지까지를 좋다고 그걸 먹는다는 게 말도 못해요. 안타까워요. 테레비는 안 보는데 유튜브로 뉴스라든지 그런 거 검색하죠. 손주는 위로 올라가니까 더워가지고 막 어? 숨이 탕탕 막히더만은 막 내려오니까 선선한 게 그냥 뭐 더위는 다 사라지고 그냥 아 여기도 빨간 게 많이 달렸네. 아이고 여기도 많네. 빨리 떠야지. 이렇게 많으니까. 응? 빨리 떠자. 빨리 떠자. 어서 떠자.